네, 오늘은 갑부 언니로 살기로 마음먹었다의 저자 김희숙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공으로 바이올린을 했고요. 40년 동안 연주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동안 다른 일로는 살사막 DJ, 부동산 투자자와 작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그럼 이제 바이올리니스트로 일생 어떻게 보면 사신 건가요? 젊었을 때? 네, 그렇죠. 음대를 나오셔서? 음대를 졸업하고 바이올린 전공을 하고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제가 이제 바이올린 전문 학원을 운영하기도 했고요. 네, 일산 심포니라는 곳에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도 일하고 네. 뭐 스트링 콰르텟 하면 뭐 바이올린 둘, 비올라, 첼로 이거잖아요. 이렇게 지금도 콰르텟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 이제 단원으로 활동하셨다 하니까 약간 그 이미지가 느껴졌어요. 약간 그 단원의 그 옷을 복장 있잖아요. 그 연주. 그딱 네. 그려지는데, 아, 딱 상상이 됐습니다. 지금 근데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살사 음악 DJ도 하시고, 아, 네. 또, 한 12년 됐나요? 네. 아, 그럼 살사 음악 DJ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아, 제가 살사춤을 시작했는데, 나이를 좀 많은 때 시작했으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춤이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연한 기회에 살사 음악 DJ를 없어졌어요. 어떤 바에서. 아, 그래서 하시던 분이 하시던 분이 갑자기 펑크를 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해보겠다 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일주일 후에 제가 좀 대박이 난 거죠. 이게 약간 이제 음대 졸업하시기도 했고 음악과 워낙 그 조예가 깊으시니까 아, 그건 그 상관없는 아니에요?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상관없는 것 같고, 제가 예전 20대 대학교 1, 2학년 때, 팝송 DJ를 한 적이 있어요. 충무로 해서. 그 경험이 조금 작용하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감각이. 그럼 이제 뭐 살사 춤이나 이 살사에 좀도그 뭐랄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 네. 계기는 저한테 바이올린을 배우던 학생이 있었는데, 성인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저한테 바이올린 배우고 피아노 학원을 운영했는데, 자기가 살사춤을 춘대요. 남편이랑. 근데 무지 재밌다고 저한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어떠셨어요? 해보니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지만 이제 그렇게 잘 추지 못해서 DJ로 가셨다 네, 이건가요? DJ도 하고, 이제, 살사 음악에 필요한 악기들도 이제, 바에서 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악기들을 뭐, 콩가라고 아세요? 혹시 콩가? 들어만 봤습니다. 네, 콩가 이렇게 술통같이 큰 북을 손으로 핸드 퍼커션이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뭐, 까우벨, 귀로 여러 가지 악기들을 다 배우게 됐죠. 그럼 지금 살사 음악 DJ로도 실질적으로 이제 뭐 활동을 하시거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럼요, 지금도. 주로 어디서 이제 요즘 하고 아, 계신가요? 지금은 일산 칼리바라는 데서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뭐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주기적으로 한 달에 두번 정도. 그럼 이제 거기 가면 작가님을 만날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 한번 놀러 오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일산 한번 가겠습니다. 네, 꼭 오세요. 약속.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작가님 그 제가 그 이력을 쭉 봤는데 그 작가님 닉네임도 이제 갑부 네. 언니라고 이제 활동을 하시고 이제 갑부 언니라는 건 돈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아, 제가 그렇죠. 아 뭘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버셨나 했더니 부동산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원래 그럼 처음부터 뭐 돈이 많고 뭐 투자에 좀 조예가 깊으셨던 거예요? 아우, 전혀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냥 학생들만 가르치고 그냥 그렇게 살았죠. 평범하게. 평범하게. 정말 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댁 일 보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 외도를 제가 알게 됐어요. 우연히. 그 뒤로부터 제가 이혼도 하려고 생각했죠. 근데 하려고 생각해보니까 혼자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일단 경제적으로 그쵸. 완벽하지 못했고, 그래서, 아, 뭔가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 절실하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그걸 느끼면서 아, 나 이제 갑부 언니를 살 거야
결심을 하신 거예요? 제가 갑본이라고 제가 책 제목을 쓴 거는 네. 제가 어느 곳에 가든 제가 활동하는 곳에서 네. 나이가 많으니까 다 언니라고 불러요. 아, 네.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네. 아 그러면은 갑본이로 살아야 되겠구나. 아이들 그 후배들이나 저를 이제 저가 완전히 삶에 있어서 그냥 롤모델이다 네. 뭐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주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게 네. 그래서 네. 아 이왕 살 거면 정말로 롤모델이 될 수 있고 진짜 돈도 많아서 갑번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려고 했을 때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라고 느끼셨다 했잖아요. 네. 그럼 그때 상황은 어느 정도 상황이었어요? 그때 상황은 네. 뭐 돈이 통장에 있는 거는 이런도 없었고요. 네. 그냥 마이너스로 우리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니까 네. 제가 남편이 돈 필요하면 제 통장에서 얼마를 뺐다가 다시 받고 이러느라고 마이너스 통장 1억밖에 없었어요. 오. 그리고 아파트 이사할 때 조금 대출받은 게 남아있었을 정도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혼도 못하겠더라고요. 와. 둘이 나눠가지면 진짜 방 한 칸도 얻기가 힘들잖아요. 아,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친한 동생이 언니 그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충고도 많이 해줬죠. 네.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이혼을 하려고 그래. 안 돼 언니 하지 마 이렇게 해주는 친구도 있었고 저도 생각해보니 네. 이혼보다는 네. 잘 사는 모습으로 복수를 해야 되겠다. 네. 맞아요. 복수예요. 잘 사는 것만이 네. 제가 정말 제가 멋지고 잘 살아야지 이게 최대한의 복수는 제가 잘 사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아까 이제 거의 뭐 둘이 나누면은 방 한 칸도 못 얻는 네. 그런 경제적 상황에서 일단 첫 투자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부동산으로 첫 투자는 사실은 네. 그 아무것도 모를 때 남편이 외도를 모를 때 2008년도였는데요. 네. 그때 아는 지인이 소개해줘서 음성이라는 곳에 충북 음성. 네, 충북 음성에 네. 작은 아파트 두 개를 샀어요. 네. 투자용으로. 투자용으로. 그게 저의 첫 번째 투자용 부동산을 갖게 된 네.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가 엄청 올라가서 갑부가 되신 건가요? 아니요. 엄청 오르진 않았고요. 네. 그게 엄청 쌌거든요. 18평이었는데 네. 4천만 원도 안 되는 와. 그런 가격이었는데 네. 월세가 35만 원씩 보증금 500에 네. 그래서 얼마 투자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 네. 보증금 받고 거기 무슨 아파트 한 채는 뭐 문제가 있어서 1천만 원은 문제 해결 후에 제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한 5천 몇백만 원밖에 안 들었고요. 네. 그래서 완전 마이너스 통장으로 네. 제 돈 0원이 시작을 한 거죠. 그럼 이제 아파트 한 채에서 35만 원씩 받으신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70만 원을 버시게 된 거예요? 네, 70만 원이 생기고 네. 그때 당시에 서울 쪽 수도권은 다 아파트가 가격이 내렸어요. 네. 근데 제가 있는 그 음성은 올랐어요. 와, 네. 그게 신기하죠. 네. 제가 그래서 좀 약간 부동산이랑 만나는 생각을. 네. 네. 그래서 그때 한 5년 후에 팔았는데. 팔았어요? 두 개 다? 두 개 다 팔았죠. 네. 그래도 한 거의 3,900에 사서 제가 5,900 정도 와, 받았으니. 네. 뭐 적은 돈은 아니었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제 그렇게 아파트 투자를 판 돈으로 또 다른 투자를 시작하신 건가요? 네, 그거 팔은 돈으로 네. 두 번째 상가를 구입하게 됐어요. 상가? 네. 네. 아 그럼 이제 보통은 이제 내가 아파트를 투자해서 그렇게 좀 올라서 돈을 벌면은 뭐 그 주변의 아파트나 또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주로 투자하는 게 맞는데 왜 상가를 갑자기 투자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아파트를 해보니까 그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뭐 도배 장판을 해줘야 되고 네. 또 화장실 물 샌다고 전화 오고 맞아요. 보일러 고장 났다 전화 네. 오고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주택은 뭔가 세금적으로 제가 핸들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비용이 많이 나가죠. 네, 비용도 가지고. 많이 나가고 뭔가 복잡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네. 네.
이제 두 번 다시 네. 아파트는 안 하겠다. 아파트는 안 하겠다. 아. 그때 네. 생각을 하게 됐죠. 아니 그럼 일단은 그렇게 이제 목돈이 이제 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내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까지는 있었던 거죠, 생각이.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첫 상가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아, 첫 상가는 네. 제가 이제 너무 이제 간절했잖아요. 죽을 만큼 간절하니까 네. 돈은 없는데 제가 있었던 곳이 부천역 상동역 주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돈은 없지만 매일매일 거의 매일을 갔어요. 그 상가를 제가 있는 상가 제가 이제 학원을 네. 임차해가지고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그 건물부터 그러니까 저 있는 층만 보고 다녔는데 제가 이제 상가를 사야 되겠다 맘먹으니까 옥상부터 8층에서부터 지하까지 다 보고 네. 이렇게 다니고 그 상가는 공실이 전혀 없는 상가였어요. 자연 공실은 조금 있었지만 네. 거의 뭐 제가 상가 공실을 본 적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그런 곳에 있어서 아 내가 첫 번째 상가를 산다면 바로 이곳을 사야 되겠다. 네. 사고 싶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었죠. 그럼 몇 층에 있는 어떤 상가를 사셨어요? 아, 한 1년쯤 후에 네. 그 마침 제 상가 주인분이 보증금을 좀 많이 돌려주고 네. 월세를 올려달라 그래서 아 목돈이 확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제가 상가를 살려고 정말 엄청난 절약을 했거든요. 네. 도시락도 싸갖고 다니고 네. 뭐 아이스크림도 뭐 누가 봐 이 정도 네. 사 먹고 네. 이런 화장품도 물론 이제 좋다는 메이커에서 이제 가장 저렴한 국산 브랜드를 쓰기 시작했고 네. 정말 절약했어요. 정말 뭐 걸어다니고 기름값도 아까워서 걸어다니고 네. 이럴 네. 정도로 제가 절약을 하면서 이제 돈을 좀 모으고 네. 또 아들이 이제 유학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때 2010년도에 마침 그러니까 유학비가 상당했었는데 아, 네. 네, 그것도 이제 절약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좀 모으고 보증 돌려준 돈으로 갔고 이제 주변 상동역 주변을 계속 매일 보니까 그 상동역 상권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제가 부동산 공부도 전혀 안 한 사람이고 네. 전혀 상가도 모르는데 네. 아, 저 상가는 공실이 없어. 아, 저건 저 상가는 돈 얼마 투자하면 얼마가 월세로 나올 수 있어. 이런 게 다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가까웠죠. 네. 뭐 반경 몇 미터 안으로만 이제 계속 봤으니까. 네. 그러던 중 7층에 이제 제가 부동산 사장님들이랑도 굉장히 친해졌거든요. 네. 몇 군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굉장히 친한데 추천해 주셨어요. 우리 건물이 나왔다고. 네. 빨리 사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작지 않았어요. 분양평수 120평. 와, 엄청 큰데요? 그럼. 네, 커요. 지금도 네. 갖고 있는데 네. 실평수 한 74평 정도 되는 네. 7층이지만 대로변 쪽에 있었고 네. 거기는 뭐 8층까지도 똑같은 가격이에요. 네, 임차료가 네. 공실 전혀 없고 네. 네, 그거를 제가 사게 됐죠. 아니, 그럼 금액도 상당히 컸을 것 같은데요? 금액이 네. 크긴 컸어요. 컸는데 거기 보증금이 많더라고요. 아, 맨 네. 처음에 독서실이었는데 네, 네. 보증금이 5천만 원이나 있었고요. 이 돌려주신 돈이 또 한 4천만 원 네. 정도가 있었고요. 네. 보증금에 돌려받고 그동안 제가 이제 네. 모았던 돈들이 네. 몇천이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네. 충분히 계약금과 뭐 융자를 얻으면 제가 알아보니까 충분하더라고요. 할 수 있었다. 네. 아니, 근데, 지금도 이제 네. 갖고 있는데 네. 그게 가장 효자예요. 그렇게 큰 게. 네, 큰 그러니까 상가가. 이제 월세도 많이 올랐고 이제 상가 가격도 많이 올랐고. 아, 그럼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상가를 사시고 독서실이 원래 들어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샀을 때 계속 독서실이 운영 중이었던 건가요? 아, 네, 계속 이제 독서실을 운영하고 네. 그 다음에 입시 학원이 들어왔다가. 지금은 스터디 카페로 운영 중이에요. 그럼 지금은 거의 이제 뭐 공실 없이 계속 월세가 나오는 효자네요, 일종의. 그렇죠. 저의 첫 번째 돈 주는 아들. 네. 어떠셨어요, 그때? 그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왔을 처음에. 언제? 그 월세를 받고
있고 네. 또 제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런 또 월세가 또 음성에서도 나오고 네. 남편도 뭐 뭔가 잘못한 점이 있으니까 월급도 이제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서 조금 올려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 올려와 이랬죠. 바람필 돈으로 당장 네. 올려와. 네. 그러니까 좀 올려서 갖다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돈이 저는 그거 살 때 이게 네. 그때가 3억 6천 그 정도였는데 네. 어머 이거를 평생 동안 갚아도 그쵸. 이걸 내가 갚을 수 있을까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정말 빠르게 갚아지더라고요. 정말요? 네. 제가 하던 학원도 잘 되고 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학비도 네. 안 들고 음성에서 돈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아주 금방 갚았어요. 거의 3년 그 정도? 그럼 이제 그렇게 첫 번째 상가에서 정말 다달이 월세 받으시면서 하다가 두 번째 상가를 투자 결정하게 된 계기? 과정은 어땠어요? 이제 이 돈이 다 갚아지니까 융자를 다 갚으신 거예요? 네, 이제 거의 3년이 되니까 거의 다 갚았어요. 와, 네. 그 한 몇천만 원 정도? 그 정도 남은 건 이제 구입하면서 갚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음정이 아파트 두 채를 팔았죠. 네. 네. 그때 팔아서 그 자금이랑 이제 좀 모자란 돈은 그 첫 번째 상가를 살 때도 상가로 대출은 받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네. 그냥 제 주택에 이제 아파트에 네, 담보를 잡아서 네, 했군요. 그때 네. 아파트에 담보는 없었으니까 그거로 이제 받고 네. 또 두 번째 상가 살 때도 그 상가로는 대출을 안 받았어요. 그냥 아파트 담보를 넣고 모자라는 돈은 그렇게 두 개를 그거는 조금 상동역에서 벗어난 신중동역이라고 네,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네. 거기 신중동역에서 네. 바로 내리자마자 바로 뭐 한 30초 가면 있는 와 넘어지면 그냥 거기는 네 맞아요. 거기는 뭐 회계사 부천 세무서가 가까워서 네. 회계사가 사무실 있고 빼곡한 네. 그런 상가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상가는 왜 그 그냥 근처 원래 있던 상동역 근처를 하지 않고 왜 신중동역에 있는 상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조금 이제 좀 확장돼서 뭔가 상가를 한번 사보자. 신중역 정도는 충분히 핸들링이 가능하다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부동산을 추천해줬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것도 네. 그냥 한 3일 만에 계약했어요. 와. 저거 별로 고민을 안 하는 성격이라서. 네. 근데 네. 그것도 잘 사서 지금도 처음 임차인이 회계사 분이신데 네. 지금까지 하고 계시고 임차인으로 네. 계셔주시고 네. 제 모든 세무를 또 맡아주시고 야. 그 상가 이제 네. 회계사님한테 팔 계획 있으면 꼭 나한테 팔아달라 이렇게. 아 진짜요? 네. 벌써 예약까지. 예약까지. 근데 뭐 팔 네.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월세가 뭐 잘 나오는데. 네. 네. 그게 이제 2014년인가요? 두 번째 네, 상가 맞아요. 2014년. 그럼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뭐 속썩임 없이 그냥 따박따박 그냥 월세가 나오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가를 지금 두 개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죠. 네. 세 번째 상가도 있고 네 번째 상가도 있고. 네. 세 번째와 네 번째 상가도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아, 세 번째 상가는 네. 제가 제일 갖고 싶었던 곳이에요. 네. 물론 이제 제가 있던 그 첫 번째 상가도 굉장히 갖고 싶었지만 상동역 주변에서 가장 괜찮은 상가. 네. 네, 1번 출구로 나오자마자 있는 굉장히 대형 건물인데요. 네. 거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네. 이게 두 번째 상가도 거의 이제 빠르게 갚아지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네. 네, 그리고 뭐 그 중간에 한번 땅을 산 적은 있었는데 그 신축하려고 이쁘게 네. 건물 지어서 진짜 바다가 정말 아름답게 연구조망되는 그런 대지였는데요. 네, 네. 전곡항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 진짜 아름다워요. 한국에 네. 제가 여러 군데 뭐 이태리도
여행하면서 뭐 나폴리라든가 소렌토라든가 미양을 다녀보고 뭐 미국 갔을 때도 뭐 LA에 뭐 롱비치 뭐 이런 데 가봤어도 고기처럼 아기자기하게 예쁜 항구는 없더라고요. 네, 네. 요트도 있고. 네. 그래서 정말 거기도 그 지인이 있었는데 땅이 나왔다 하자마자 그냥 가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샀어요. 네. 제가. 네. 근데 별 재미는 없었어요. 사실은. 아, 제가 왜냐면 그 신축을 하려니까 제 역량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거기 아름다운 뭐 1층은 네. 가게를 주고 2, 3층은 한 아름다운 카페라고 4층은 네. 내가 살면서 바다도 보며 이제 음악도 듣고 연습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축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제 역량이 한계 밖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땅값도 오르지도 않았어요. 제가 팔을 때 한 뭐 손해보진 않았지만 네. 한 3천만 원 정도 남았었나. 근데 네. 비용 재고 나니까 그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쵸, 전혀 그쵸. 네. 전혀 아니어서 네 그걸 팔아서 이제 갖고 있으니까 돈이 그리고 돈도 이제 두 개 상가에서 돈이 막 나오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돈이 또 모은 게 많았어요. 네, 더 쌓이죠. 쌓이고 네. 그래가지고 세 번째 상가는 융자가 1도 없이 샀잖아요. 아, 네, 순 현금으로 다. 현금으로. 그때 네. 그때 부동산 사장님이 네. 아우 왜 이렇게 사시냐고 네. 상가 살 때만 융자를 요즘 받을 수 있는데 그쵸, 네. 그때가 2000년도였는데 상가 살 때만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사냐고. 근데 저는 융자 없이 산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렇죠. 부담이 없죠, 확실히. 네, 부담도 없고 이제 이 1번 상가도 융자가 없고 지금도 없지만 네. 뭐 2번 상가도 없고 3번도 없고.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상가를 사게 됐죠. 3번 상가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상동역 1번 축으로 나오면 첫 번째 오. 건물이에요. 아, 아까 말씀하셨던 네, 네, 맞아요. 거기. 그럼 네 번째 상가는? 아, 네 번째 상가는요. 네. 지식산업센터예요. 가양역에 있는. 가양역. 그때는 정말 공부를 하고 산 거거든요. 네. 뭐 강의를 듣고 네, 네. 그 사는데 가양역에 있는 이제 네. 그 지식산업센터를 샀는데 그 입주장이라고 하나요? 보통? 공부 역시 공부를 하고 사니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입주장을 한 3, 4개월? 뭐 남들은 뭐 1년도 한다는데 뭐 저는 그래도 짧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수익형으로 그거를 갖고 있죠. 아,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 뭐 상가나 뭐 지지사센터 뭐 속썩 있거나 이런 일은 없었나요? 네, 속썩 있는 일은 없었고 한 몇 달 전에 지금 바로 말한 세 번째 상가 그 네. 임차인분이 법인이었는데 네. 사라지셨어요. 왜요? 아, 법인 운영이 어려웠던 거예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냥? 갑자기 사라졌어요. 싹 그분이 싹 빼지도 않고 그냥 문만 잠고 나간 거예요. 문만 잠고 연락 두절. 연락 두절. 네. 그 보증금도 남아 있는 상태고 그런데 네. 네. 연락 두절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도 명도 하고 하는 중에 그분이 파산 신청을 내서 법인이었는데 그래서 빨리 명도를 제가 5월 말인가 6월 말에 했는데 네. 바로 한 8월쯤에 파산 관제인 사무실에서 명도 해줬어요. 해줘서 철거하고 네. 내놓자마자 이제 임차를 내니까 새 임차인이 바로 이제 네. 임차료도 올리고 보증금도 올린 가격에 뭐 내놓자마자 이틀 만에 네. 네, 새로운 임차인이 서로 하겠다고. 확실히 좋은 곳을 가져야 되나 봐요. 그 이제 책에서 이제 이런 상가 투자로 연봉 1억. 네. 네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1,000만 원 정도는 아니고요. 네. 900만 원 정도 넘어요. 네. 그래서 뭐 그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 처음 아까 첫 얘기가 내가 정말 그 돈 때문에 어떻게 뭐 이혼도 못 하고. 네,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거의 월천에 가까운 1억, 연봉 1억이라는 그 부의 축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언제가 가장 어려우셨어요? 저는 네.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사람들이 욕할까요? 좀 싫어할 수 있겠죠. 싫어할 수 있겠죠. 근데 네. 저는 이제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준비하는 네. 과정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거를 상상하면서 네. 즐겁게 했거든요. 그리고 마음먹은 대로 하나 둘씩 사지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상쇄되더라고요. 가져지는 게 있어서 그랬을까요? 돌이켜보니까 또 이제 아름답게 더 기억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 그럴 것 같아요.